네, 여러분은 알파벳 송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파벳 송이요. 불러봐요. 알파벳 시작.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 지금 이게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 건지 난 확신이 확신이 안 없어. 서지. 왜냐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는지 기억이 잘안 여러분 나고. 기억나시나요? JKLMNOPQRSTUVWXYZ.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즘은 노래가 달라요. 이게 그 세대 차이를 여기서 또 가늠해 볼 맞아요. 수 있는 게 엘레멘 세대가 있고 엘레멘오피 세대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 엘레멘오피를 요새 이제 집에서 들으시니까 자기 세대의 걸로 착각을 하셨는데 우리 세대의 문제 뭐냐면 엘레멘오피로 해놓잖아요? 뒤에를 못 불러. 그냥. 오, 피, 큐, 알, 에스, 티, 유가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엘레멘오피 큐, 알, 에스, 티, 유, 브이. 그치? 아까 우리가 연습해 갖고 지금 기억이 나. 티, 맞아요. 유, 브이, 더블유, UX 엑스, 와이, 지, 에이, 비, 씨, 디, 이, 에프, 지. 아름답게 비추네. 뭐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지라고 안 하고 또 제트 제트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진영 우리 최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VWXYZ 와이지? 뭐 이렇게 약간 얼버무리던데? 그러니까 이게 세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끝까지 다안 문제가 하는 것 같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게 뭐 알파벳으로도 세대를 또알수 있고 우리가 엘레멘오피를 한 다음에 뒤에를 못 하잖아요. 익숙한 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끊어 외우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데 그리고 이게 또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들마다 해봐요. 끊어 읽는 데가 다르다. 나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성광 인효현숙경 영정수성철공수 뒤에 7개가 빠져있어.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성광인 광인효현숙경형 이렇게 외우더라고. 난 이렇게 하면 못 외워. 해봐요. 나 몰라. 아 몰라. 나 몰라. 외우세요? 한번 해보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성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예성현중 임명성 광인효현숙경형 이렇게 하더라고. 나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외워. 한 방에 그걸 쭉 가네. 예성현중 임명성광 인효현숙경이라고 외운 거야. 그게 아니면 못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끊어 외우고 앞자리 외우고 이런 게 좋긴 좋은데 자기가 외우는 거에서 하나만 삔또가 나가도 다 무너지는 거라 이게. 옛날에 이걸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이제 ABCD가 이제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 배우니까 그 발음을 정확히 읽지 않고 이렇게 들리는 대로 부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뭐지? 달달 무슨 달단 뭐예요? 그뭐뭐 같이 쟁반 같이 둥근 달. 그렇죠. 그렇게 그치.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쟁반같이가 이게 어릴 때 들을 때는 쟁반같이가 잘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달달 무슨 달 쟁강궁강강달 이렇게 그런 거 많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많지. 그러잖아. 나그 과수원길 애들 동구박 과수원길 왔다시와 꽃이 왔다시와 꽃이 왔다시와 꽃이 왔다. 이거 듣고 진짜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아, 오늘 ABCD 얘기하다가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또 여기가 또 뒤에 알파벳이 붙는 그런 아,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버 M, 올리버 C 막 이러다가 또 그렇죠. ABCD 얘기가 나와가지고 신문하시죠. 오늘 하는 올리버 M은 올마호가니인데 올마호가니. 탑솔. 축구파는 솔리드가 아닙니다. 28만 9천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 최근에 했었던 오렌지 우드 보면은 맨하탄이라는 모델 했었는데 이거 작년 1월 19만 9천원. 이게 8.5 이렇게 점수 나왔었고요. 28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2cm, 무게는 1.91kg, 두께는 100mm, 구프레티트를 71mm로 압도적으로 가는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탑, 축구판은 레이어드 마호가니, 넥은 나토 C쉐입 넥, 본넛에 44mm 너트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그리고 스케일은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로즈우드. 그냥 깔끔한 스펙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왜 G키로 쳐? 아. 그거 원래 C키죠.
불러야지 그러면.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마트폰 사운드가 대단히 뭐 특징적일 거는 없고 딱 요렇게 놓을 수 있는. 맞아요. 네, 제일 좋은 저가형 마호가니 소리. 네, 네. 그런 소리 납니다. 네. 뭐 좀 열린 거 좀 한번 네. 해볼까요? 나쁘잖아요. 네. 전혀. 갑자기 1도 가기. 아,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우리가 네. 네, 이 가격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마호가니 네. 딱 소리 그냥 네. 고수하, 뭐 가성비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소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딱 20만 원대 후반에 이 정도? 그냥 뭐 적당히 잘 만들었네 이 정도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무던한 느낌이죠. 영철이 마호가니. 어.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정말 딱 들었을 때, 어 그렇구나 그냥 그런 사운드예요. 그렇죠. 전혀 거슬릴 거 없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할 것도 없는. 그렇죠. 그냥 마호가니 소리. 전문용 마호가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날쿠스틱 사운드 다 들어본 거잖아요. 다 들어봤어요. 날쿠스틱이요. 솔로톤이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톤 이걸 이걸로. 어 그냥 그럼. 혹시나 전혀 거슬리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들리는 소리. 네, 그런 사운드. 그렇습니다. 거슬림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히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닌. 그렇죠. 정말 그 정도 사운드.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지나가네. 자 올리버 M 뭐 특별할 게 없는 기타니까 바로 그냥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무난한 사운드고 초심자들에게는 되게 뭐랄까 입문용으로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한 줄평은 중간만 가자 라고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중간만 가자.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호불호가 안 갈리는 사운드. 그러니까 뭐냐면 호도 딱히 없고 불호도 딱히 없는 거라 엄청 대단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깔 것도 없는. 그래서 저는 호불호가니 호불호 없는 마호가니 사운드라는 뜻에서 호불호가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15점, 가성비 15점, 편의성 13점, 디자인 15점 해서 총점은 58점. 네. 저는 사운드 16, 가성비 16, 편의성 13, 디자인 14 해서 총점 59, 총 평균은 58.5. 네. 안타깝게도 60점은 넘지 못했습니다. 못 넘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 가격대가 가성비 깡패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가 다른 브랜드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뭐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나 이 가격에 이걸 산다고 해서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후회하지 절대 후회는 안 합니다. 네, 후회는 안 합니다. 네, 맞아요. 올리버 M 같이 보셨습니다. 58.5 나왔고요. 다음번에도 오렌지 우드에 조금 가성비 좋은 또 모델들이 있어요. 네. 더 막 가격대가 더 다운된 10만 원대 후반에 이런 모델들은 분명히 가성비 쪽에서 더 치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다른 오렌지 우드 모델들도 준비해서 스쿼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